작은 시냇물은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유란하게 흐르지만 수많은 생명을 품고 바다로 흐르는 강물의 흐름은 깊고 조용하다. 시냇물의 흐름은 몇 삽의 흙으로 바꿀 수 있지만 큰 강은 아무리 둑을 쌓아도 그 위로 넘쳐 흐른다. 58. 좋은 마무리.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발표하지 마라. 모든 일은 처음에도 아무런 형태가 없고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단순한 생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초기의 계획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아무래도 미흡한 인상을 주기가 쉽다. 때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을 끝난 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초기의 미흡한 인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방해가 되어서 순수한 평가를 할 수 없다. 59. 훌륭한 계획이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푸짐한 진수성찬이라도 먹기 전에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식욕이 떨어진다. 아무리 독창적인 일이라고 해도 형태가 다듬어지기 전에 발표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매미도 완전한 날개를 갖추기 전까지는 고치 속에서 비밀스럽게 힘을 기른다. 날아갈 준비를 마친 후에야 고치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뛰어드는 것이다. 60. 모험이 주는 것들. 인생의 참다운 기쁨은 모험의 시간 속에 깃들어 있다. 모험이 그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을 열어두면 날마다 새로운 모험을 시도할 수 있다. 세상은 온통 낡은 껍질로 쌓여 있다. 그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익히려면 모험의 통로를 지나야만 한다. 61. 낡은 세상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맞아들이기 힘들다.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뜬 모험의 순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그 모험을 받아들일 때 한층 더 커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모험만이 새로운 미래를 낳는다. 62. 날마다 태양이 떠오른다. 이 세상에 탄생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하지만 탄생 위에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것과 똑같이 죽음에도 평등하게 빛을 비추는 달이 떠오르고 있다. 태양을 보면서 달을 생각하고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미래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습관은 어린 시절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인생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그대는 오직 진보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퇴보하는 삶이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것이다. 일단 한 번 몸에 붙은 습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63. 겸허하게 자신을 가누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비법이다. 64. 자기 자신을 파악하라. 그리고 항상 부족한 점을 깨달아라.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바보들 뿐이다. 자기 만족은 우둔한 자의 미덕이다. 미켈란젤로의 자모는 지혜의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나는 내가 그린 그림에 전혀 만족할 수 없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재능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대는 정말 행운아라고 할 수 있다. 65. 침착한 말과 행동은 고귀한 정신을 드러낸다. 성숙한 태도는 인격을 더욱 높이고 사회에 빛을 던진다. 무거울수록 황금의 가치가 더욱 커지듯이 도덕적인 무게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인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고귀한 정신의 무게에 의해 측정된다. 현명한 사람은 침착한 말과 행동이 고귀한 정신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건의는 성숙한 인격을 따른다. 성숙에 의해 비로소 그대는 건의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66. 실패를 극복하는 길. 실패가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고 그대는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완전을 지향하지만 불완전한 영역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실패는 인생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실패는 절망을 만든다. 하지만 절망은 인생의 희망을 꺾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공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대는 실패를 거울로 삼아 성공의 땅으로 나아간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67. 가득 찬 그릇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오직 비어있는 그릇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울린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사향을 담은 주머니는 열지 않아도 향기가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스스로 영웅을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을 자처하고 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고 마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적은 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안개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세상을 뒤덮는다. 68. 가장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길을 만든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두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그대는 모두 자기가 하는 일에서 불사조처럼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첫째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이점이다. 거기에 지혜를 갖춘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첫째가 되라. 그리고 지혜를 길러라. 세상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뒤를 따라올 뿐이다. 69. 탐욕을 버려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그대를 깊은 수렁에 빠뜨린다. 깊은 산 속에서 수많은 나무의 수를 헤아린다면 그대는 결코 정확한 나무의 수를 파악할 수 없다. 오직 견자의 눈으로 응시할 때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초점을 너무 가까운 곳에 맞춘다면 그대는 보다 넓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인생의 사소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좀 더 인생의 깊고 넓은 부분까지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그대는 삶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 초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70. 현명한 사람은 열정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노예가 돼버린다. 열정을 지배하는 방법을 익혀라. 그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71. 수천 가지 약 중에서 단 하나의 선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부족한 것들 중에 먼저 장점을 발견하라. 그대가 선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눈은 수천 가지 좋은 점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치 아르고스의 눈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단 하나의 결점을 다시 끄집어낸다. 티끌처럼 작고 사소한 다른 사람의 결점을 긁어모아서 그릇된 우월감을 느끼고 비뚤어진 만족감을 맛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결국 자신이 파놓은 구멍에 몸을 던지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변덕스러운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라. 그대만이 오직 그대를 지배할 자격이 있다. 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비웃음과 졸음이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그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선악의 판단은 모두 일시적인 변덕에 좌우되고 있다. 한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애타게 추구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는 제각각 전혀 다른 생각을 담고 있다. 우주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대의 강인함을 인정받기 위해 그것을 자랑하기라도 하면 다른 쪽에서 비난이 들끓는다. 항상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73. 현명한 사람 눈에는 모든 것들이 지혜롭게 보이고 우둔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지혜를 보고 쌓아오는 현명한 사람은 빙산의 일부분만 보고도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양식이나 교양을 전혀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74. 세상을 재는 척도. 그것은 바로 그대의 신념이다. 그대를 평가하는 기준은 너무나 다양하다. 어떤 말, 특정한 사회의 관습, 한 시대의 가치를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시간 공간과 초월한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대 영혼의 버팀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의 의지와 결정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대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다 해도 행운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아침이 밝아오면 밤에 깊은 수면 속에 함께 잠들어 있던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들을 툭툭 털고 일어나 희망의 빛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대에게는 인생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념은 그대가 이 세상에 흘러설 수 있도록 만든다.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라. 서로 나누는 삶이 세상을 환하게 만든다. 태양이 세상을 밝게 만들듯이 그대의 마음속에도 빛이 씨앗이 깃들어 있다. 그 빛을 찾아서 껍질을 깨뜨려야 한다. 누구나 주고자 하는 마음보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된다. 만약 주고자 하는 마음이 보다 강하다면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때마다 세상은 더욱 환하게 된다. 빛을 뿌리는 것은 바로 그대의 자산이다. 76. 때로는 지혜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친구의 지혜를 그대의 것으로 만들어라. 현명한 친구는 그대의 보물이다. 한 명의 친구를 두는 것은 그대가 좋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호의보다 유익하다. 어리석은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짊고 있지만 현명한 친구는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들은 모두 그대의 미래를 축복하는 디딤돌이다. 77. 함부로 그대의 마음을 내보이지 마라. 그것이 그대를 지키는 첩경이다.
비수는 품속에 들어있을 때 더욱 날카로운 법이다. 일단 품속에서 나온 칼은 더 이상 무서운 위협이 아니다. 그대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게 된다. 극히 하찮은 성과를 마치 대단한 무용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늘어놓는 것이다. 자만심은 반드시 화를 불러들인다. 아라크네도 자만심으로 인해 거미가 되는 운명을 자초했다. 목청을 자랑하기 위해 시끄럽게 울어대는 수탁은 목을 비틀리게 마련이다. 그대의 노고를 기쁨으로 삼고 가슴에 담아두어라. 진정한 업적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해처럼 떠오른다. 항상 몸가짐에 주의를 기울여라. 현명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신중한 행동은 항상 그 대가를 얻는다. 벽에는 반드시 귀가 있고 비밀은 그 족쇄에서 벗어날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다. 현명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온 세상의 눈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비밀은 아주 조금이라도 누설되면 나머지도 모두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별로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으면 내일은 증인이 되어 증언대에 설지도 모른다. 79. 달리는 것보다 걷는 편이 좋다. 걷는 것이 앉아있는 편이 좋다. 앉아있는 것보다 드러누워 있는 편이 좋다. 나태보다 유행하고 치명적인 습관은 없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악덕에 물들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나태는 궁극적으로 가장 커다란 불행을 자초하게 만든다. 80. 친구를 소중하게 여겨라. 친구는 그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좋은 친구와 교제를 하는 것도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대에게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신도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사람은 매사에 여유 있는 사람과 격정적인 사람의 생각은 침해하고 자제하는 사람과 절도를 잃기 쉬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좋다. 대조는 세상을 더욱 조화롭게 만든다. 친구를 만날 때에는 그 대조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극단이 서로 만나게 되면 무한한의 가능성이 길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목에서 깊은 사색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도처에 깔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82.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반대를 알아야 한다. 목마른 자만이 물의 소중함을 알고 배고픈 자만이 음식의 고마움을 깨닫고 피곤한 자만이 휴식의 가치를 안다. 가난했던 자만이 근검절약의 필요성을 알고 한번 감옥에 들어가봤던 자만이 자유를 존중한다. 전쟁을 겪어본 자만이 평화를 소중하게 여긴다. 난파된 배는 항구를, 추방당한 사람의 고향을, 불행한 사람은 행복에 대한 그리움을 밤을 지새운다. 악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불행했던 사람이다. 83. 지식의 가치. 활용할 수 없는 지식은 가치가 없다. 지식이나 몽상가, 철학자들은 비일상적인 관념의 영역에 대해서는 멋지게 논하지만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몹시 어둡다. 만약 그대가 삶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사색을 하고 있다면 일상적인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세속적인 감각을 둘러볼 필요 있다. 죽은 지식은 더 이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84. 지혜로운 사람의 고요한 마음은 천국과 지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는 홀로 있는 고요함 속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번잡한 생활 속에서 가끔씩 명상에 잠길 때 오랫동안 찾으려고 노력했던 현명한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그대는 조용한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스스로의 마음속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성장을 위한 가능성은 힘든 시련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시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커다란 시련은 주어지지 않는다. 신중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면 어떤 시련이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난을 헤쳐가는 해답은 항상 그대의 내부에서 얻는 것이다. 사실 지혜는 그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꺼낼 수만 있다면 산정에 올라가 한눈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탁 트인 시선을 가질 수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정신을 기르는 것이다. 85. 비밀을 지켜라. 비밀은 다루기 힘든 물건이어서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것이 좋다. 상사의 비밀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피해라. 그것은 언뜻 보기엔 달콤한 영매를 나누어 먹는 특권처럼 생각되지만 그 열매 속에는 씨가 있어서 먹지 못하고 목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상사가 무심코 누설하는 개인적인 비밀을 듣고 있다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비극의 그물에 걸리고 만다. 가끔씩 상사는 자신의 추한 비밀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비밀을 털어놓는다. 일단 비밀을 들어버리면 상사는 그 일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상태가 된다. 특히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압박감은 견디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짓밟게 되는 행위조차 망설이게 된다. 만약 친구가 적이 되며 과거에 선뜻 털어놓았던 비밀도 원한을 품은 독화살로 변한다. 82.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반대를 알아야 한다. 목마름 자만이 물의 소중함을 알고 배고픈 자만이 음식의 고마움을 안다. 피곤한 자만이 휴식의 가치를 안다. 가난했던 자만이 금검 절약의 필요성을 알고 한번 감옥에 들어가 보았던 자만이 자유를 존중한다. 전쟁을 겪어본 자만이 평화를 소중하게 여긴다. 난파된 배는 항구를, 추방된 사람은 고향을, 불행한 사람은 행복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운다. 악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불행했던 사람이다. 83. 지식의 가치. 행복할 수 없는 지식은 가치가 없다. 시인이나 몽상가, 철학자들은 비일상적인 관념의 영역에 대해서는 멋지게 논하지만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몹시 어둡다. 만약 그대가 삶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사색을 하고 있다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금은 세속적인 감각을 길러볼 필요가 있다. 죽은 지식은 더 이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84. 지혜로운 사람의 고요한 마음은 천국과 지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는 홀로 있는 고요함 속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번잡한 생활 속에서 가끔씩 명상에 잠길 때 오랫동안 찾으려고 노력했던 현명한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그대는 조용한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스스로의 마음속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장을 위한 가능성은 힘든 시련 속에 갖추어져 있다.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시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시련은 주어지지 않는다. 신중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면 어떤 시련이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해답은 항상 그대의 내부에서 얻는 것이다. 사실 지혜는 그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꺼낼 수만 있다면 산정에 올라가 한눈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탁 트인 시선을 가질 수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정신을 기르는 것이다.